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원래 작게 먹으니까 영양 부족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잖아요. 그중에 이제 빨리 파괴되는 게 눈도 있지만 신장도 많이 파괴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지 신장도 좋아지죠. 근데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 오는 것을 보면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작게 먹은 사람들이 합병증 많은 걸 실제로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실제 환자들 작게 먹은 사람들은 당하유소수가 뭐 5.7 이래도 합병증 굉장히 많은 걸 전 실제로 보고 있어요. 선생님 나보다 많이 좋아졌네. 맞았어요? 네? 그렇죠? 네. 어떻게 됐나? 좀 요새 좀 짜게 먹나? 짜게 먹죠. 한 번에 신장이. 짜게 잘 먹어. 짜게 잘 먹으면 좋아지는 거야. 짜게 먹고 육식 많이 먹고. 아, 인슐린 펌프 하기 전에는 잡곡밥 먹어라, 뭐 현미밥 먹어라, 뭐 그냥 보리밥 먹어라, 그랬었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뭐 힘도 없고 사람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. 내가 그 신장도 많이 좋아졌네. 얼마예요? 0.99. 웬일이에요? 1점대 아래로 떨어졌네. 그렇지. 짜게 먹으면 좋아지는데 짜게 먹었나? 청국장 열심히 먹어줬어요. 그래, 좀 짜게 먹었구나. 고기도 잘 먹고. 네. 고기도 정말 잘 먹으니까 좋아지지. 지금은 오히려 음식을 훨씬 더 잘 먹어요, 예전에 비해서. 뭐 저염식, 옛날엔 저염식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저염식도 안 하거든요. 그런데도 오히려 신장은 더 좋아졌어요. 지금처럼 짜게 먹으라는 건 음식에 맛나게 먹어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그 체액을 유지하는 데는 속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거의 세 가지 볼 수 있죠. 작게 먹으면 영양식조 때문에 망가지고 특히 그것은 뭐냐면 특히 동화 호르몬이 부족해서 동화가 안 되는 경우에 합병증 오는데 그 동화 안 돼가지고 세포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선 합병증 오는데 그중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중에 하나가 그냥 신장이거든요. 그 신장이 좀 나빠지는데 그 나빠진 것도 보면은 그때까지 치료 방법이 몸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옳겠죠.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으면 잘 먹으려면 밥맛이 있어야 되니까 짜게 먹으면 훨씬 좋고 소금을 적게 먹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두 번째는 체액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신장에 이 혈액이 잘 움직여야 돼요. 체액이 혈액을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잘 적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면 몸은 망가진다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세 번째는 잘 먹고 동화장은 잘 있게 당뇨병 원인인 인슐린을 적절히 공급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양 상태를 잘 만들게 잘 먹어야 되고 거기에 또 혈액의 체액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금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. 최수봉 교수님께서는 음식 고기 많이 먹고 음식도 조금 짭짤하게 먹어라. 그래서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죠. 순천향대학교에서. 그때 와서 인슐린 펌프 하고 교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서 몸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. 그런데? 그래서 심장내과를 단백질 같은 거 양 줄이고 음식 절대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. 교수님 얘기를 안 들은 게 이제 후회가 되네요. 이제 투석을 안 하려고 많이 버텨 봤는데 결론은 투석을 하게끔 그 교수님이 나를 그 병원 교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네요. 이제는 당은 거의 정상을 찾아가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신장이 좋아져야 되니까 영양 상태를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잘 먹으면서 또 동화장은 잘 되게 인슐린 펌프로 적당히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적당하게 짜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체장 회복하면 좋더라. 근데 단 먹는 양에 먹은 거에는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나는 것이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 달 적에는 몸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해서 영양상태 좋게 하고 소금도 없고 밥맛 나게 하고 체액도 좋아지게 해서 어느 정도 짜게 먹으라고 그런 거죠.